지난 17일 미국은 예멘 후티 반군이 장악한 지역에서 해저 드론을 포함한 5개의 후티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5차례 공격으로 후티의 이동식 대함순항미사일 3기와 무인잠수정 1기, 무인수상함 1기 등을 파괴했는데요. 지난해 10월 후티 반군이 공격을 시작한 이래 무인잠수정을 사용한 것은 처음입니다. 수중드론이라고도 불리는 무인잠수정은 어뢰와 비슷하지만 더 느리게 이동하고 더 긴 사거리를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점점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무기로 진화해왔습니다. 특히 해상 드론과는 달리 물밑에서 운용되기에 탐지가 어려운 것이 특징이죠. 무인잠수정은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적극 활용됐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자체 개발한 수중드론을 러시아 해군 기지나 주요 항만 시설을 공격하는 데 이용했습니다. 이 무기를 통해 군함이나 보트, 잠수함, 해안가 요새 등을 공격할 수 있는데요. 폭발물 대신 화물을 수송할 수도 있고 정찰용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체 개발한 무인잠수정 톨로카 TLK-150으로 2022년 10월 세바스토폴 수중 공격에 사용했고 다른 디자인인 마리치카를 공개하기도 했죠. 미군은 후티의 무인잠수정이 미 해군 함정과 상업용 선박 모두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해 이번 공습을 단행했는데요. 후티의 무인잠수정에 대한 정보는 거의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느 때처럼 후티 반군의 뒤에는 이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란은 지난해 해군 업적 전시회에서 자체 개발 무인잠수정을 공개했는데요. 200m 깊이까지 내려갈 수 있고 24시간 가동될 수 있죠. 미군의 이번 공격은 영국 유조선 폴룩스가 홍해에서 대함미사일로 공격당한 다음날 이뤄졌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 공격의 배후가 자신들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예멘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선박의 좌연을 타격했습니다. 후티 대변인 야히야 사리는 예멘군 해군이 표적 작전을 실시했다고 하며 공격은 정확하고 직접적이었다고 밝혔죠. 근거리에서 미사일이 폭발했으나 선원 전원은 무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홍해와 아덴만에서 미군이 요격한 후티 반군의 공격은 대부분 공중 공격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수중 공격은 특성상 발사되면 감지하기가 더 어려운데요. 전 국방부 관리이자 CIA 요원 믹 멀로이는 뉴욕타임스를 통해 후티 반군의 수중 드론 공격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는 무인수상함과 무인잠수정은 공중 드론과 대함미사일보다 탐지와 파괴가 더 어려울 수 있다고도 했죠. 홍해에 첫 등장한 무인잠수정은 이 지역 미군의 새로운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